안녕하세요. 기만과병원 사시소화안과센터 김대희입니다. 오늘은 카톡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. 사시수술을 받았는데 왜 가림치료를 또 받아야 하나요? 완치가 안 된 건가요?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. 사시수술을 했는데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술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사시수술 후 완치가 되는 정도는 진단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어릴 때 수술한 후 성인이 되어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고 식이는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적인 치료들을 지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가림치료나 안경 착용이 대표적입니다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가림치료는 기능이 좋은 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려서 기능이 나쁜 눈을 더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. 수술 후 회복 정도에 따라서 가림 시간을 조정합니다. 피부에 가림 패치를 붙이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. 어린아이들은 눈에 뭔가를 붙이는 데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가림 패치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안경을 쓴 경우에는 안경에 부착할 수 있는 비접착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사시 환자가 가림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후 경과에 따라 가림치료를 함께 진행해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. 궁금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눈 건강,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.